쪽파는 작게 송송 썰어주세요. 마늘은 먼저 가늘게 채썰기를 한 다음에 다지듯 썰어주세요. 후추, 소금 끓여서 좀 섞어 놓을게요. 녹인 버터에 파슬리 가루, 그리고 다진 마늘 넣고 섞어 놓을게요. 레몬즙하고 꿀 골고루 섞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먼저 살짝 두르고요. 새우 올려주세요. 새우를 먼저 살짝 볶은 다음에 아까 만들어놨던 버터 갈릭 넣을게요. 레몬 꿀소스 넣어줄게요. 준비한 그릇에 밥을 덜고요. 새우는 소스와 함께 올려주세요. 아까 썰어 놓았던 마늘 뿌려주고요. 쪽파, 김가루, 레몬 올려주면 완성이에요. 상큼하고 고소한 냄새에 침이 꼴깍이요. 일단 레몬부터 한번 쭉 뿌려주고요. 오, 막 비비기가 되게 좀 왠지 아까워요. 새우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먼저 새우 먼저 먹어봐야겠죠? 새우가 되게 이렇게 상큼하게 맛있어요. 그리고 아까 버터에 구워서 그런지 그것도 맛있고요. 그리고 생마늘을 넣었는데 그 마늘의 매운맛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되게 깔끔해요. 밥이 진짜 더 예술이네요. 새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밥이 진짜 맛있어요. 버터랑 되게 상큼한 레몬버터? 그런데 비벼먹는 맛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맛있게 만나요.